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 문화예술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척도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우리 삶의 질 확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천안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안동순 천안문화재단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동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올여름 굉장히 더웠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하늘이 굉장히 높은데요.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여기 요즘 이제 흥타령 춤 축제가 임박하다 보니까 흥타령 춤 축제 준비에 좀 열을 좀 올리고 있고, 네. 또 이번은 흥타령 축제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같이 춤으로 같이 어울리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성하도록 세심하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흥타령 축제는 시민들도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요즘은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책도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머릿속에는 네. 온통 흥타령 춤 축제가 가득하신 것 같아서 이번 축제가 또 많이 기대는 하긴 되긴 하는데요. 문화예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신 만큼 우리 대표님은 여가생활은 좀 하시나요? 네. 제 여가생활은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접하기도 어려웠고,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네. 놀거나 아니면 TV 보는 그런 네.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직에 입문해서 17년간을 같이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네. 진짜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 또 문화예술을 많은 사람들 만나서 문화라든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문화를 접하게 됐다고 그렇게 보고, 또 요즘에는 문화생활을 좀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천안시 승교 60주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도 여기도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 와 있는데 제 밖에 보니까 아주 월별로, 주차별로 문화 행사 계획이 쭉 짜여 있어서 우리 천안시민이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60주년 기념 각종 공연이 뮤지컬도 있었고 콘서트도 있었는데 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금년이 그 특별한 해로 이제 천안시가 승격된지 60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그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에서는 기획 공연을 좀 하고, 또 네. 시립미술관은 기획 전시를 지금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 60주년 기념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공연에 대한 좀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그 특별함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함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연하는 게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네 편의 기획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그 지난 9월 8일 날 뮤지컬 갈라쇼를 진행해서 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좀 받고 네. 또 소년원과 함께하는 도이치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좀 진행했는데 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좀 받았습니다. 네. 특히 도이치 오케스트라는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네. 같이 우리 시 60주년을 같이 기념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좀 관람한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할 게 이제 국립 발레단의 이제
동기호테 공연이 있고 또 10월 달에는 국립오페라단의 맥베드 공연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걸 시민들이 많이 좀 관람했으면 좋겠고 예.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시립미술관에서는 환계도시 유동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좀 전시했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하고 또 이번에 특별한 것은 그 실내 공간뿐 아니라 야외에서 또 같이 이렇게 예. 진행해서 가족들이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어서 시민들이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예술의 전당에 와서 구석구석을 좀 둘러보면서 천안 시민이 복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만큼 공연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문화 예술의 전당 소개 좀 간략히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예술의 전당은 그래도 중부권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지금 타 지역에서 공연장 건립할 때 와서 견학도 오고 또 저희 공연시설이 보면 완벽한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건축물이 좀 공연에 잘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최적의 공연시설을 좀 갖추고 있어서 전국에서 예. 많은 공연들이 좀 저희 예술의 전당을 찾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을 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아니면 좀 연령대가 좀 있어서 꾸준히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취미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육성하는 그런 형태들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청년, 그 젊은 작가, 그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지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 문화예술 명소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취임하면서 이것만은 꼭 좀 해보고 싶다. 또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하고 같이 또 예술인들 항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천안은 젊은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젊은 그 청년들의 같은 공연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은 그 생각을 하다가 신부동에 보면은 지금 뭐 담배공원을 좀 이름 나 있지만 예 맞아요 네 그걸 갖다가 문화공원으로 좀 바꿔서 신부문화공원에서 지역 상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해서 예. 또 젊은이들이 준비한 공연들을 좀 펼치고 예. 시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번 금년에 추진해봤습니다. 네. 신부 르네상스 사업이잖아요. 네.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그렇죠. 해주시죠. 신부 문화공원이 그 천안 종합터미널 앞에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접근성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부 공원을 택해서. 신부 르네상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했고 혹서기는 저희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는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은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난 상반기 때 정말 인기가 대단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저도 가서 봤더니 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걸 느꼈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때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다양한 장르의 그 상반기 공연을 좀 진행했습니다. 스트릿 댄스라든가 예.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체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그 참여한 청년들이 한 500여 명 돼서 또 관람객으로 따지면 한 만여 명 정도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공연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만명이라고 저 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갔을 때 하루에 만명은 지나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너무 그냥 이렇게 작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하반기에도 좀 좋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9월 22일부터 이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양일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젊은이들의 댄스와 또 버스킹 공연 위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상반기에 저희가 그 좀 느꼈던 거는 저희가 우승 상금도 있습니다. 우승 준우승에 대해서 상금도 약간은 있었지만 방송에서 그 스트댄스 배틀을 갔던 거를 현장에서 직접 보다 보니까 우리 천안 지역의 그 젊은이들 열광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걸 이어봐서 스트릿 댄스라든가 네. 또 각종 대학 동아리라든가 네. 지역에 있는 젊은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너무 청년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좋은 사업 계획 있으시면 설명을 한번 소개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맞습니다. 천안 저희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뭐 예술전당 공연 또 미술관 전시 그런 거 위에 어쨌든 천안 시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또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하고 또 생활 동호인들이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창작 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교육 활동 또 네. 전시하는데 그런 지원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안시가 문화도시 천안을 주창을 하면서 더 단단하고 더 활기 있고 더 커나가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문화도시 천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금년이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알찬 문화 공연 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흥타령 춤축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흥타령 축제가 이제 2003년에 시작했죠. 예. 그래서 매년 성장해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치유축제도 3회에 걸쳐서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축제로도 예. 한 6년 동안 이렇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축제로 이렇게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에는 10월 5일부터 해서 9일까지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지금 개최됩니다. 예. 이번에는 춤에 대해서 도전과 창조 정신을 좀 컨셉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축제를 좀 되도록 준비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시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우리 흥타령 춤축제가 처음 기획 단계이실 때부터 참여하셨던 걸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2003년에 천안 삼거리공원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가 이제 그 축제 실무자로서 예. 축제 계획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2013년까지 약 12년 동안 지속해서 흥타령 축제를 좀 준비한 바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흥타령 춤축제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실무부터 현재 문화재단 대표까지 역임하시면서 가장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이번 축제에 정말 기대가 큰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우리 흥타령 춤축제가 이미 대한민국 축제의 틀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축제로 이미 발전이 돼 있고 피답에서 국제 춤 축제 연맹이 결정을 돼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비결은 뭘로 보시나요? 저희가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했던 국제춤축제연맹이 예. 이제 그 76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춤축제연맹에 가입된 축제들이 이제 그 불가리아라든가 코소보라든가 각 지역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 피답에 춤축제연맹의 피답에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천안의 흥타령 그 노래와 춤을 갖다가 콘서트를 이렇게 해서 예. 각국에서 그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에 단체로 있고 우리 흥타령 춤을 추고 또 천안 삼거리를 편곡한 흥타령 노래로 각국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인도네시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천안 삼거리 그 편곡한 흥타령 노래가 인도네시아에서 울려 퍼지면서 또 우리 흥타령 축제에서 하는 춤이 예. 개막식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상당히 느꼈고 이게 우리 흥타령 춤 축제도 국제적인 축제다 이제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 네. 또 현재도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긴 하는데 이번 그 축제에 좀 대표성 있는 뭐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꼭 즐겼으면 하는 프로그램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전국에서도 우리 흥타령 축제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전국 춤경연대회가 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선호도 또한 제일 좋고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있는 춤꾼들이 천안에 지금 다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상금도 일반부 상금은 대폭 좀 늘린 바 있습니다. 네네네. 또 일반부뿐이 아니라 또 우리 축제는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 하기 위해서 중년층이라든가 장년층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흥타령부를 이번에 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에 있는 축군이 천안에 와서 같이 좀 즐기고 춤을 추면서 같이 좀 호흡하는 그런 축제로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저희가 거리 퍼레이드가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당동하고 신부동 이계수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그 17개국 팀이 오고 또 전국에서 참여해서 총 약 한 35개 팀 정도가 그 이번에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도 참 볼만한 프로그램 또 축제의 백미라고도 합니다. 예.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흥타령 축제가 얼마나 멋지고 흥겨운 축제인지는 가슴에 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니 일지에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장소가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이곳으로 바뀌어서 하나요? 그렇죠. 지금 천안 삼거리공원이 재개발 공사를 이렇게 내년까지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득이하게 이제 종합운동장 옮겨서 흥타령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장소가 지금 바뀌다 보니까 그 변화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삼거리 공원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그 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음식점을 갖다가 축제장에 이렇게 배치해서 예. 같이 즐기는 했고 또 운동장에서다 보니까 주변 상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주변 상가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 그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시고 축제는 즐기는 장소로 예.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관람객층도 상당히 변화가 좀 많이 그렇군요. 변화가 있죠. 예. 삼거리 공원에서는 중장년층들이 그 많이 오는 축제였다면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니까 가족 단위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그 관람객으로 좀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번 흥타령 춤축제 정말로 기대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눈에 새롭게 확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꿈의 댄스팀 소개 좀 해주시죠. 꿈의 댄스팀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공모사업을 좀 진행해서 저희 천안문화재단이 신청해서 이제 지역 거점 기관으로 이제 저희 천안문화재단 선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비가 이제 5년간 4억 원이 지원되면서 이제 아동과 또 청소년이 자기 춤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인데 예. 이제 저희 시립 예술단하고 또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춤을 좀 만들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구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역시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또 춤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 흥타령 축제에도 예.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아마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제가 처음에 문화예술 아니 취미는 뭘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래도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평소에도 이렇게 문화예술에 사실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저희는 평소에는 진짜 그 문화예술에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려웠지만 네.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근무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이런 문화도 있구나. 공연도 예. 있고 전시도 있고 또 조각극이라든가 각종 시각 예술도 이런 다 분야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현재는 제가 문화재단 대표로 있으니까 전문가로 있으니까 예. 네. 또 저희 문화재단에 보면 그 예술전당 또 시립 미술관 또 영상 미디어 센터 예. 또 남산문화 창작소 또 성환하고 신부 문화회관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그 문화 공연이라든가 작품 전시를 보더라도 네. 항상 생활이 문화와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솔직한 답변을 너무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취재 기자로서 많이 취재 현장을 다니는 그 속에 공연 전시를 꾸준히 보다 보니까 안목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안목이 사전적 의미로 미를 보는 눈 이게 안목이거든요. 그래. 우리 대표님 안목이 많이 높아지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그 대표로서 이렇게 지금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다니고 점검도 하시고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천안 지역의 문화 인프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만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천안 지역의 지금 인프라 시설은 지금 아직 좀 열악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시민들의 열기는 그 이상으로 뜨겁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천안시에서도 박상돈 시장님이 또 문화에 대한 열정이 또 그만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더 확충될 것으로 보고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시에서 추구한 그런 고풍경 문화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또 저희 문화재단은 담당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대표님하고 짧게 대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복지구나 꼼꼼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흐뭇했고요. 지금 계획하셨던 일들 정말 시민들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